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항상 아주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참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기뻐 받으실까? 그분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냥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좀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딱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드러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주님이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막 기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개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개개인의 예배를. 그래서 절대로 예배 시간만큼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예배. 정말 내가 이 예배는 나 이거 놓칠 수 없어. 나 이거 이 예배에 놓칠 수 없어. 이 예배 놓칠 수 없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드리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정말 간절히 그냥 작정 기도가 그러잖아요. 자나깨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잖아요. 식사까지 안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대부분 응답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실 때요, 예배 드리실 때 참 집중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아멘 하시란 말이야. 아멘. 아멘 하시란 말이야. 그걸 아멘으로 딱 받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내 거다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자꾸 기경시켜야 돼요. 밭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계속 기경시켜야 됩니다. 이 회개함으로 기경시켜야 되고 자꾸 이게 굳어지거든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심령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 그런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뒤에 앉으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뒤에도 앉아야 채워지지. 그러니까 뒤에 앉는 거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앉은 사람보다 더 집중하셔야 돼. 더 집중하셔야 돼. 더 집중. 그래서
저는 뭐 제 마음 가운데 그러죠. 단 한 성도도 예,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예.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타락한다니까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력이 강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이 영력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빨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배만큼은 하여튼 성공하셔야 돼.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니까 그 심령이 잘 되잖아요.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주님이 나의 삶을 보셨을 때, 야, 축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예. 이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해줄 거예요?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다고요? 대신 성경 읽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여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를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잘 아시냐? 나의 생각을 잘 아신다. 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처한 환경을 잘 아신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네. 리피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테이블 들어보세요. 지난주 테이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할 때 이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네 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는 부부가 서로 알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이렇게 아 이분이 이런 분이지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고요. 부부는 서로의 속사정 모든 걸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다 할 때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가 서로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사람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아는 데는 부부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예. 제가 이제 뭐 TD 때도 그런 걸 꼭 한번 질문해 보지만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 아 저는 40년 했습니다. 더 오래 하신 분 있습니까? 아 저는 45년. 더 오래 50년. 예. 50년 하신 분에게 한번 부인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진짜 내가 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잘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하신,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처한 환경 너무나 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짓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칩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 자기는 다시스로 가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될 종이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근데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풍랑을 일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 요나가 비로소 참 깨닫는 거예요. 예. 야, 이제 뭐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다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그 회개하면서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요나, 바로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도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를 도망가겠냐고. 근데 내가 선교사 우리 후보생들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망갈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디도 못 가 이제.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까지도 주님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바다에 그냥 뭐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든지 그러시지 물고기를 딱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냥 그 요나를 삼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요나가 그 물고기 창자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3일을 씨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단숨에 그냥 니느웨로 보내시네. 단숨에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냥 물고기 다 가서 탁 토해니까 완전히 탁 니느웨야 할렐루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면요 그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동안은 참 자기도 피곤하고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죠. 물고기도 준비해 놔야 되고 풍랑도 준비해 놔야 되고 그 주의 종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 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장사하려고 다 준비해 가지고 다 그 배를 탔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불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배를 같이 타면 안 돼.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 그거 그냥 다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물건 바다에 다 던져버려. 얼마나 아까워 그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사겨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맴매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영향력이요 참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탕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 그 지파의 사람들 예? 그리고 여수와 갈렙 외에는 그냥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1세대가 다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교 다닐 때도 이게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자기가 미리 숙제도 하고 공부 다 해놓고 꼭 노는 거야. 그럴 때 꼭 어리버리한 사람은 숙제도 안 하고 야 쟤도 공부 잘하는 애도 노는구나 그 같이 놀자 그러고 그 놈은 다 해놓고 노는 거고 쟤는 안 해놓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 잘하는 사람들에게 붙으라 말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붙으라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다 계신데 그렇게 요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니까 그 요나가 어디로 피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까지도 다 하시고 찾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다 갖다 놓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칠레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칠레로 가라.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목회자인데 거기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인교회 목회자 자리가 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마음에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3일 금식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은혜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위인권위자에게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가 그 자리가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놓으실 하나님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밥을 굶고 앉아있냐, 그냥 순종하면 되지, 순종.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예. 그냥 하루만 금식하고 그 다음날, 왜냐하면 3일씩 응답 받았는데 왜 3일 밥을 안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라는 게 아니라고 꽉. 아유 난 진짜 이거 완전히 나는 정말 이게 대단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꼭 가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당회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테스트해서 합격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원하고 내가 꼭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말로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든지 나를 그분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 부서에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뭐 이런 일 맡겨졌을 때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리에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푸른 초장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많았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서 다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험을 다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14일 동안 표류하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가 어느 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사람들 뭐가 있다면 먹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지금 다 모든 것 끝장난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기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암흑의 집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의 분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하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신 어디나 다 계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사업의 현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믿습니까? 나를 할 때 좀 가슴을 딱 치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들다 할 때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아주 조심스럽게 빚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한 피조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체의 신비한 거는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도 참 이걸 읽으면서 놀랐는데 인체의 이 핏줄이 있잖아요. 핏줄이 동맥, 정맥, 또 모세혈관 이런 이 핏줄
이것을 다 이렇게 그 길이를 재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12만 킬로미터. 야, 12만 킬로미터네 이게 이 몸.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은 어떨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하간 어쨌든 사람들마다 그 핏줄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래요. 이 12만 킬로미터는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 세 바퀴를 돌 길이라는 거 이게. 그게 이 피가 한 바퀴 쫙 도는데 46초가 걸리네. 46초. 아, 진짜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신기하게 돌아가는데 이 눈 있잖아요. 눈 한번 깜빡하는 게 40분의 1초래네. 40분의 1초. 근데요, 이 눈의 근육이 24시간 하루 동안에 얼마나 움직이느냐? 에? 10만 번 움직인다네. 10만 번. 자, 진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초직하셨나요. 예. 예. 뭐 계속 얘기할 필요는 그거는 없고, 어쨌든 진짜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오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보배롭다는 말도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예, 너무나 무거워서 측량하기가 힘이 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가볍게 적당하게, 아유 저거는 그냥 죽어도 싸, 그냥 뭐 이렇게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 어떻게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근데 우리를 비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거 그냥 죽어버릴까? 아유, 뭐 내가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요, 전부 하나님, 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진짜 경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데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진짜 그 장애인으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불편한 그런 몸으로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요, 바른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딱 깨달은 사람은 진짜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살더라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게 스탠다드야. 막 키도 뭐 크고 얼굴도 진짜 잘나고 막 너무너무 모든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나 같은 인간 이런 거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는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더라고. 불행하게 살아.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믿어질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왜 오늘날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어? 아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건 1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신기한 게요, 연예인들이 죽으니까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동경하는 애들이 또 따라 죽고요. 정치인이 죽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그거는. 불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돈을 잃어버렸다. 내가 원했던 걸 다 잃어버렸다. 다 안 됐다. 그러면 그것만 잃어버린 거고 그것만 실패한 거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하고 딱 구별을 시켜야지. 돈을 잃어버렸다고 나까지 다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까지 그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자살을 하냐고. 왜? 그런 너무나 주님 앞에 가면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괜히 위로하느냐고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왜 하찮은 그까진 물질 좀 잃어버렸다고 자기 목숨을 끊냐 말이야. 그까진 사람들한테 내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내가 그 자존심 때문에 왜 자기 생명을 끊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까진 물질 좀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좀 원했던 게 안 되면은 어때요? 그냥 그런 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죠. 내가 소유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존재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지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행복했어요.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바울은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항상 내가 거울을 보고 한경 목사는 진짜 귀한 목사야. 누가 말해서 귀한 목사야. 나는 참 잘났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데 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려울수록 더 안쓰럽게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빈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진짜 이방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려고 미친 짓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그런 짓까지도 다 했잖아요.
다윗이 살려고. 에?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사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회복될 수 있어요. 항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 천민 계층 있잖아요. 이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진짜 브라만 계층 아주 그냥 상류 이 카스트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예. 근데 우리가 트레스티아스 하면서 예? 그 천민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한번 생각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이 천민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D를 하면서 그분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요. 그분들의 발을 씻겨줄 때 펑펑 우는 거예요. 에? 다 같은 사람의 발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꾸 발을 감추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였잖아요. 바울은 그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지. 이게 세상에서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네가 천민이 된 거지.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선교하는 게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예? 한 동네에서 이 카스트로 그 천민들은요 애들 공부 안 시킵니다. 예. 애들 그냥 엘리먼터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학교에다가 상류층에서 돌 던지고 막 그러는 거죠. 원래 노예들은 이거 천민들은 이거 이 공부 안 하는 건데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까지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민인데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참 이 선교 사역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너는 귀한 존재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확실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지에 가서도 물론 그런 사역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확실히 딱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예? 나는,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다윗이요,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악을 미워했습니다. 철저히 악을 미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요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20절은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한 나이다. 예? 그러니까 21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악을 철저히 미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의 오염이 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해야 돼요. 예? 믿습니까?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예?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까지도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예? 악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왕인데 뭐 내가 그런 거 왜 못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만 되면 절대 신앙 변질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교만해지고, 회개가 안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령에 통에 자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예? 우시아가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50년 동안 잘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니까 나는 왜 제사장 노릇 못해? 그러다가 문둥병 걸린 거예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가 뭡니까? 내가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이거 살려놓으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아니 물에 빠진 거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내가 왜 말을 잘못했는, 내가 왜 말, 내 생각을 이렇게 잘못, 내가 이 행동을 왜 이렇게 잘못했지? 순간순간마다 그냥 몸부림쳐 회개할 수 있다면,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개할 때 신앙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니 어찌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어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예. 뭐 누가 어떻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에서 벗어나, 주여 내가 또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신앙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순수하게 신앙 생활했는데, 처음엔 참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참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참 열심이었는데, 만일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인처럼 신앙된,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벌써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며 갈아엎는 그러한 심령을 기경시킬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